자, 유튜브 차강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플랫폼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이 비트코인 시황 2부 영상을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요. 자, 여기 썸네일 보시면 비트코인 세력들 목표가 자, 7월 6일 날입니다. 7월 6일이면 정확히 한달 전이네요. 한달 전. 자, 한달 전에 제가 비트코인 이번 하락장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의 1차 목표가가 7,2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10만 원 차이로 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나의 전생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나의 전생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면 전 세계의 인구가 다제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제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금융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왜 쓸데없이 저렇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신뢰감이 무너지잖아요. 잘 나가다가 신뢰감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제가 그렇게 시황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자주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니, 뭐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우스갯소리 합니다. 제가 여기 썸네일 보세요. 여기 썸네일. 자,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 신이다. 아, 나는 아브라함 신이다.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한동훈이 당선 5시간 전에, 자, 62.78%로, 공시 집계가 63%입니다. 63%. 그런데 제가 5시간 전에, 나의 전생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험 한번 해보자. 내가 아브라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5시간 전에 제가 공개한 거 아닙니까? 62.78%. 내가 예언한 게63% 아닙니까? 5시간 전에 예언했어요. 자, 나의 전생이 아브라함이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가끔마다 이게 욕심을, 이게 제가 회원 돈을 제가 평상시에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뭐 손절을 치든가 했을 텐데, 이게 후원금으로 하다가 보니 이게 한번 작전 미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과감하게 쳐야 되는데, 벌어놓은 거 이거 오바이트 하는 것도 아깝고,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번에 이 후원금이 다 작살나게 생겼고요. 작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 돈이 1억 넘게 들어가서 어제 겨우 반대매매를 막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 자, 비트코인 세력들의 목표가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자, 2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이야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대공황이 이제 신호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경제 대공황, JIMF, 퍼펙트스톰, 블랙스완. 자, 6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6년 전서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초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미국 정치가 급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트럼프. 최신 영상을 보면 트럼프 다 빨리 팔아먹으라는, 다 빨리 팔라는 얘기다. 제가 이거 이 영상으로 올렸는데 여기 자료가 공개가 안 되네요. 이게 트럼프. 제 영상으로 쭉 보신 분들은 압니다.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느닷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뉴스 같은 거 백날 봐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번에 급락을 했는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해주잖아. 저는 이미 답변 내렸습니다. 아, 이거 한번 트럼프. 트럼프 때문? 이래가도 검색이 안될 텐데, 제가 제목을 잘 기억이 안 나서. 썸네일에, 그러니 썸네일, 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다 팔아라. 여기. 7일 전이면 이 내용인가요? 한번, 여기,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7일 전. XRP 비밀 탄생 비밀광. 제가 포스트, 썸네일에다가 제가 적은 것 같은데, 썸네일에. 트럼프 탄생 비트코인 탄생 목적. 아니, 요 내용 아니고요. 아이씨, 아, 이거 시간 없어. 아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아쉬우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이번에 비트코인이 왜 급락하는지 제가 여기에다가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쉬운 사람들이 우물 찾아야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회원도 늘어나지도 않고 구독자가 아니라 구독자가 오히려 지금 더 줄고 있어. 자, 그래서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2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한번 잘 보세요. 자, 2024년도 7월 10일입니다. 자, 8,521만 원 확인하겠습니다. 8,521만 원, 형님. 자, 2024년도 7월 10일이면은요, 요 날이 7월 10일입니다. 자, 8,500만 원을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8,521만 원이잖아요. 요날 종가가 얼마입니까? 요날 종가가 8,543만 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8,500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줘서 천조가 8,521만 원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 여기에 7,733만 원. 자, 이제 하방 압력을 한 방에 제압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구간입니다. 분석가를 강하게 15일 돌파를 했습니다. 15일 돌파를 했어요. 요날 15일입니다. 요날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추세는 하방 압력에 대한 돌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상승 추세를 쉽게 꺾기는 힘들다.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흐를 구간이다. 오늘과 내일 내 분석이 맞다면, 자, 7월 21일입니다. 자, 요 이전에 시황 분석을 내준 거예요. 목표가가 얼마다? 여기. 9,730만 원이다. 9,730만 원. 미리 예언을 여기 위에서 해준 겁니다. 이 날짜 이전에. 자,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라? 이번에 올라가면 9,730만 원. 9,730만 원. 근접가까지 상승 추세를 줄 확률이 90%다. 90%. 자, 목표가 얼마입니까? 9,725만 원. 여기 9,725만 원. 예. 여기에서 때려 맞고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 이 새끼들. 9,700만 원까지 빼겠구나. 9,200만 원. 7,200만 원. 7,200만 원까지 빼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부 손절을 짧게 치고, 야, 이거 비트코인, 이거 선물, 이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작살난다. 로스콧 다 날라간다. 왜? 내 돈이 1억 넘게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여기다가 더 증거금을 넣습니다. 안 넣었으면 어제 로스콧 날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2분인데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종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더못 올라가고 다시 깨고 내려가냐? 그러면은 이번에 후원금 50% 사회 환원은 제가 더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억이 넘는 돈이 날라갔고 날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손절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차라리 그냥 날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회원들 후원금은 이돈 제가 날라가는 돈이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서로 뭐 우리 회원님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원금 보장 안 해주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금은 전부 다 보상을 회복이 되면 주가가 회복이 되면 아마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7,200만 원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 제가 오늘 꿈 꿨거든요.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이 7,2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200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라리 손절 쳐가지고 증거금을 더 집어넣느니 왜? 손절 금액이 더 커요. 지금 현재 증거금을 집어넣는 돈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늘의 운이다. 내가 너무 이게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손절을 치고 여기서 매도로 대응했을 텐데 이게 회원 돈이니까 회원들 후원금 그 희망에 찬 후원금 그래서 제가 손절을 못 치고 그냥 뭐 최악의 경우 7,200만 원까지 내려가면 이거 뭐 그냥 내 돈으로 틀어박지 뭐 이러고서 안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7,200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제가 수익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때 가서 전부 다 원금을 제가 보장을 해주고 저는 그냥 1억 날리는 거로 딴 데에서 돈을 채워서 봉창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건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을 제가 정확히 예측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일부에서 그래서 이 7,200만 원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때서부터 제가 예언한 거니까 목표가가. 근데 7,20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제가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악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절대 여기 7,200만 원은 어디 안 깼잖아요. 10만 원 빼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목표가가 얼마냐? 이제 7,200만 원, 아까 이제 2차, 3차 얘기했잖아요. 자, 7,200만 원을 지지를 받고 2차, 3차 목표가가 땅땅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땅땅 이러고 갈 거냐는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는 후원금을 내주고 시황 분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위 금액. 자, 여기 분석가 9,710만 원 고점을 찍고 자, 지금 이제 급락 중인데요. 급락 중이란다. 여기 9,710만 원 여기. 자, 지금 급락 중인데 위 금액 9,730만 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강하게 오는 것이다. 추가 급락이 더올수 있다.
자, 7월 22일입니다. 2주 전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서 다행입니다. 혼자 투자했으면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계좌가 녹았을 듯 싶은데 형님 덕분에 홀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조 한명 남았습니다. 천조 한명 남았고요.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시황 분석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3부는 꿈속 이야기. 자, 현실로서는 제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현실의 차관성이가 현실에서는 신이 아니잖아요. 거의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어제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하늘에서 선몽을 내줍니다. 그 꿈속 이야기를 3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꿈속 이야기로 예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3번 방송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730만 원, 30만 원에서 자 25만 원을 찍고 25만 원을 찍고 그 나머지 몇만 원을 돌파를 못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세력들의 비트코인 파생 매도 친 놈들의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결정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잘 지켜보시고 제 꿈속 이야기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3부 방송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